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동부지검이 3년 2개월 동안 묵혀놨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산업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한국전력 4개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정권교체의 효과, 임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 동부지검과 더불어서 또 주목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 이 서울검찰청 말고요. 지방검찰청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수원지검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은 경기도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사건들,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수원지검 관할이 됩니다. 지금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 밑에 산하지청들이 많은데요. 성남지청. 이게 성남FC의 그 160억 원 후원금. 이것도 지금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지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 과천청사에 법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지청의 관할 지역입니다, 과천은. 그래서 법무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안양지청으로 다 이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거 법무부, 이거 안양지청에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이제 과천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 관련 사건도 다 안양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수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른바 이제 친정권 인사들을 그 그대로 갖다 심어 놨습니다. 이게 작년 그 6월이죠. 작년 6월에 박범계가 최대 규모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에 이재명의 중앙대법대 후배이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신성식을 수원지검장으로 앉혀놨고요. 안양지청장에는 형진휘라는 사람 앉혀놨는데, 이 사람은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할때 4차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청에는 누구를 앉혀놨죠?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에게 직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칼잡이 노릇을 했던 이 박은정, 박은정. 그 다음에, 그 밑에 휘하 검사에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썼는데, 그거를 지우라, 보고서에서 그걸 삭제하라, 윤석열 무혐의다라는 취지의 그 부분을 삭제하라,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혐의 논란이 일었던 그 박은정을 성남지청장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친정권 검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박범계가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박범계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면서 또 현역 의원이고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톡방, 거기서 막 윤석열 후보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단톡방에 박범계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범계가 그냥 줄행랑을 치고 그 단톡방을 탈퇴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법무부 장관은 국가 공무원이고요, 국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책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박범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양지청,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안양지청으로 이게 배당이 됐는데, 지금 안양지청이요, 그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고발인 조사를 한다라는 건요,
고발인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 박범계의 그 혐의 이거 입건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이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했다. 아, 이런 겁니다. 예. 근데요, 이 박범계가요, 아, 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예, 원래 이제 지난주 24일에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간땡이가 부었죠. 그 하루 전날 23일에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가지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제1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수위에서 그 당일날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때 법무부 그 업무 보고를 못하니까 박범계가 업무 보고 받아달라 깨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의 핵심 실국장들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인권국장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범계의 참모들이죠. 법무부 실국장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최우선 검찰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폐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죠. 박범계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데 대해서 공감한다.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이건 검찰청법 제8조를 고쳐야 되거든요. 적극 참여하겠다. 적극 참여. 아니 현직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살아있는데 박범계 뒤통수로 그냥 내리 갈겨버린 거죠.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공직사회가 공무원사회가 이렇습니다. 그 안양지청은 박범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그럼 박범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안양지청에는요. 추미애 고발 사건도 계류 중입니다. 추미애 고발 사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요. 그 2020년 말에 11월 말에 추미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그 다음에 징계 청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검의 수사까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위법한 권한 남용이다. 위법한 권한 남용이다 해갖고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껏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에 대한 수사도 안양지청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지금 안양지청 형사 일부에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했던 심재철, 지금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성남지청장을 했던 성남지청장을 하고 있는 박은정도 함께 고발이 됐습니다. 그냥 공수처 관련 사건도 안양지청에 많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민간인 무차별적인 통신 영장 청구, 통신 자료 조회 이거 관련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게 있고요. 이성윤을 공수처가 황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조사한 거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게 허위였어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도 있고요. 뭐 등등. 그다음 공수처 차장인 여운국이 민주당 의원인 박성준 의원하고 사적으로 자주 연락한 것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들이 안양지청에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지청은 뭐가 있죠? 이 박은정이 꼭꼭 틀어막은 수도꼭지 장구도시 꼭꼭 틀어막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남 FC 후원금.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차병원 두산건설에 갖고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그들 기업들에게 성남시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특혜를 주고, 주로 이제 건물 인허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대가성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니까 뇌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박은정이 수사를 못하게 꼭꼭 틀어 막으니까 그 바로 밑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마지막 수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개 반발을 했지요. 예, 공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찰에서 보안수사 중에 있는데 이 분당경찰서에, 경찰도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예, 분당경찰서가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또 경기 남부청에서 3명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열심히 지금 파고 있는데 그 수사의 초점은 지금 160억 원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 들어온 160억 원이 어디로 나갔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용처가 어딘가, 아 이게 혹시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닌가, 그 출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요, 이제 검찰 인사가요, 예, 이제 정권 5월 10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아, 검찰 인사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요때 안양지청장, 그 다음에 성남지청장, 요 뭐 수원지검장, 요것만 싹 바꿔버리면요, 뭐 그냥 굳이 예,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 친한 사람 앉혀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갖고 수사할 줄 아는 아, 그런 인물만 앉혀놓으면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 지금 수원지검에 있는데 이걸 또 저 중앙대법대 후배인 신성재가 틀어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 관련 사건. 예, 김혜경 관련 사건요. 이것도 지금 수원지검. 김혜경 법카. 이것도 이제 일단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이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의 본진. 과거에는요. 이제 뭐 적폐청산수사 해갖고 그게 서울중앙지검이 본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던 게 바로 그런 건데 예,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수원지검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의 본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도 전해드리면요. 서울동부지검이요.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에 지금 하나 착수했는데 작년 9월에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고발장을 동부지검에 접수시키려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그걸 반려했습니다. 빠꾸를 시켰어요. 그것과 관련된 진상조사에 지금 다시 나섰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작년 9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그 고발장을 서울 동부지검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추미애가 그 직전에 9월 초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갖고 이거는 윤석열 부부하고 한동훈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거 고발장 접수를 당시 동부지검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보니까 공수처 관할사항도 있으니까 이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켜야지 왜 여기다 접수를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수를 못 시킨 한동훈 검사장이 그 직후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공수처가 이거를 다시 대검으로 보내버렸어요. 다시 검찰로. 대검으로 보냈고요. 대검이 이걸 다시 서울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복귀한 거예요. 원점으로. 그냥 그때 받아줬으면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장 냈을 때 받아주면 되는 거를 안 받아주고 뭐 하다가 공수처 대검 해갖고 다시 동부지검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고발장 그 접수 거부 이것이 과연 옳은 조치였는지 거기에 대한 또 진상조사도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비뚤어졌던 것, 잘못됐던 것들이 이제 바로 잡혀가고 있다. 안양지청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